독해 문제집을 풀리고 싶으시다면 그 사전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재문이라는 건 이제 독해 문제집에 담겨 있는 그런 글들이죠. 글들이 있는데 문제만 딱 풀고 땡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요, 독해 문제집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어 교육에 관련해서 영상들을 몇 가지 올렸었는데요. 초등국어 공부의 핵심, 그리고 초등국어 정말로 문제집 안 풀어도 되나요? 이런 영상을 통해서 문제집 풀고 교과서 보는 걸로 국어 공부가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독해 문제집이 뭐 복이다, 절대로 풀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교과서를 그대로 공부하거나 문제집만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건데요.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콩나물쌤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일에 좀 순서를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교육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요것도 해야 될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부모님께서 어떤 기준이 없으시니까 이것들을 막 그냥 그때그때 좋아 보이는 걸 넣고 또 넣고 정보 듣고 또 불안하면 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의 양은 많아지는데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아이는 쉽게 지치는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콩나물쌤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으니까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거 다음에 와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국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를 가장 가운데 두고 독서를 훌륭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교과서나 문제집을 좀 활용한다면 좋겠지만 독서 없이 그 다음에 이것을 가면서 그럼 국어 공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그럼 독해 문제집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쌤 채널의 영상 전체 목록과요, 함께 보면 좋은 영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독해 문제집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 첫 번째는요, 문제집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문제집을 풀리고 싶으시다면 그 사전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독서가 어느 정도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아이가 규칙적으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독서를 하고 독서를 즐긴다면 그 다음에 독해 문제집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크게 거부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이가 지금 하는 공부의 양이 너무 많아서 독해 문제집을 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거부감을 보인다면 뒤로 미뤄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서 독서가 충실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아이가 독해 문제집 푸는데 큰 부담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용해 보실만 합니다. 왜 독서 없이 문제집만 풀어서는 안 되느냐 하면요. 이 독서라는 것 자체가 크게 키워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집은 작은 부분을 잡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국어, 영어, 문과 과목 제대로 공부하는 법 말씀드렸지만요. 이 문과 과목은 어리면 어릴수록 유창성 중심으로 많이 접하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좀 부정확하고 틀리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많이 접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서는 독서가 가장 중요한데 문제집은 이렇게 많이 접하는 효과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훈련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충실히 하면서 아이의 생각이나 배경 지식이나 문해력을 기본을 잡으면서 그 다음에 문제집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문제집만으로 안 되고 독서가 우선되고 그 다음에 문제집이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긴글 때문인데요. 우리가 독서를 한다면 아이들이 뭐한 300페이지짜리 이런 책을 읽는다면 이 30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문제집에서 한 페이지에 나온 이한 페이지 분량의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라든지 인물의 변화, 복잡한 관계,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300페이지에 걸쳐서 이것이 또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변하고, 이런 변화하는 흐름 자체를 전체적으로 볼수 있어야지 문해력과 사고력이 높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반드시 중심에 두시고, 독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어느 정도 독서를 하는 아이들, 할수 있는 아이들에게만 문제집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독해 문제집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두 번째는요, 작은 양으로 꾸준히라는 내용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문제집은 정확성을 잡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에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도 재미도 없고 좀 힘이 듭니다. 문학이라든지 비문학이더라도요, 그 문학의 스토리, 비문학의 정보를 통해서, 이게 재밌네 하면서 아이가 원할 때 이렇게 쭉쭉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문제집의 경우에는 그런 재미라기보다는 문제를 맞춰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했을 때 아이에게 분명히 부담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드시 하루 한장 정도로 아주 작은 양으로 시도를 해보시고요. 아이가 금방 푼다, 너무 쉽게 푼다라고 하면 아이와 협의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더 늘릴지 말지 말이죠. 그리고 사실 하루에 한 장만 푼다고 하더라도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거의 다풀수 있을 정도로 시간은 충분하니까 더 많은 양을 욕심을 내실 필요는 없겠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독서 시간을 70% 이상, 그러니까 국어 공부할 때 독서의 70%, 80% 정도 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조금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국어 공부 시간을 1시간으로 잡는다면 70에서 80%, 60분에 80%면 68에 48. 그러니까 뭐한 45분에서 50분 정도는 독서 시간을 잡고 나머지 10분에서 15분 정도 문제집 풀도록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 문제집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제재문을 활용하세요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재문이라는 건 이제 독해 문제집에 담겨 있는 그런 글들이죠. 글들이 있는데 문제만 딱 풀고 땡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좀 제재문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부모님이 뭐 저녁에 퇴근하셔서 아이가 오늘 푼 문제집을 보면 한장 풀라고 했으니까 제재문을 하나 읽었겠죠. 그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부르타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해력 또 지도를 하실 수 있겠죠. 한 제재문을 가지고 아이와 지도적 읽기를 하시고 하부르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재문과 연결 독서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관련된 지문을 읽었다고 하면요. 주말에 도서관에 들르셔가지고 그 관련된 서적을 빌려오거나 구입할 수 있겠죠. 특히 뭐 정약용에 대한 글을 읽었다라고 하면 정약용에 대한 책을 읽어본다든지 하면 아이가 제재문으로 간단하게 접하고 그뭐 위인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재문을 가지고 글쓰기까지 이어갈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에 대한 글을 봤다면 아이와 함께 건강에 관한 글을 한번 써보는 거죠. 아이에게 쓰라라고 할 수도 있고 아이와 함께 글을 쓰도록 하부르타하고 써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라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 아이가 그런 글들을 써보면서 쓰여진 글을 읽는 것과 아, 이것을 내가 내 생각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르구나. 그러면 이제 글을 보면서 아, 이렇게 표현하면 전달이 잘 되는구나. 이런 것들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 혹은 반대 의견 같은 것들도 글로 써볼 수 있겠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하부르타하면 특히 좋고요. 네, 오늘은요, 독해 문제집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해 문제집을 풀리는 조건은 문제집만 풀면 안 된다. 독서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짧은 한 페이지의 지문을 읽는 것과 100페이지, 300페이지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그 사고력의 깊이와 문해력의 깊이에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독서를 잘안 해요라고 하시면서 독해 문제집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 이런 깊은 사고력, 좀 길게 멀리 넓게 보는 이런 사고력에서 좀 손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루 한장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씀 너무 많이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독서 시간을 국어 공부 시간에 최소한 80% 정도 잡으시고 문제집을 풀리신다면 20% 시간 이내로 그래서 한장 정도만 풀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재문을 좀 활용해 보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풀고 끝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읽은 제재문을 가지고 하부로타 하시고 또 관련 도서도 찾아보시고 그 글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또 글쓰기로 연결하신다면 조금 더 문제집을 깊이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또 독해 문제집 활용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